국밥이고요. 이런 순서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다른 식으로 하고 싶을 때는 2층이라고 열어서 2층으로 왔습니다. 여기는 2층은 은행이에요. 아니, 빵빵입니다. 베이커리입니다.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거지. 이게 주상복합이야. 하나의 건물에 모든 게 다 있으면 거기만 가서 놀다가 이동할 필요도 없고 바로 집에 오면 되니까. 이 건물이 되게 큰데 이거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? 이거요? 포드나 이런 거지. 아, 포드가 만든 게 아니고. 지도를 만든 곳이네. 네. 마지막으로 영화관만 열어둔 게 영화관이 있긴 한데 이겁니다. 네.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넣은 거예요. 이겁니다.
있어요.